불고기 좋아하세요? 달짝지근한 양념이 어우러진 불고기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. 오늘은 마치 연탄에 구운 것처럼 불맛이 살아있는 연탄 불고기를 만들어 봤습니다. 양념 비율을 잘 맞추고 불 조절만 잘하면 누구나 쉽게 연탄 불고기 풍미를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. 그럼 만들어 볼까요? 불고기용 돼지고기와 양파, 대파를 준비합니다. 돼지고기에 양념을 넣고 버무려 1시간 정도 재워요.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어슷 썰어요. 프라이팬을 센불에서 달구고 양념에 재운 돼지고기를 넣어 센불에서 볶아요. 센불에서 2-3분 볶으면 고기에 겉이 익는데요. 이때 준비한 채소를 넣고 센불에서 계속 볶아줍니다.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센불에서 계속 볶아주세요. 고기는 다 익었지만 연탄 불고기의 풍미를 내기 위해서는 센불에서 조금 더 볶아야 해요. 계속 볶다 보면 양념이 찐득해지고 고기의 색이 더 진해지는데요. 그때 가스불을 끄면 됩니다. 처음 볶을 때보다 양념 색이 더욱 진해졌죠? 양념 맛도 매우 짭조름해졌는데 밥과 함께 먹거나 상추를 준비해 함께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. 풍미 가득한 연탄불고기, 여러분도 꼭 만들어보세요.